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가만히 일상생활에 분주하게 있으신데 띠링띠링 해서 휴대폰에 무엇이 올라와서 봤더니 유빌라테 TV에 알림이 떠서 음악이론을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고 이렇게 유빌라테 TV 옆에 있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강의가 올라올 때 안내를 해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11강이나 되는 순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음표와 쉼표, 점음표, 겹점음표, 그리고 셋이따는표, 오이따는표, 또는 이이따는표, 사이따는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리듬과 이 리듬이 변화할 수 있는 붙임줄, 그리고 리듬이 변화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김음 등의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시창을 하고 성가를 읽어 나갈 때 이 리듬들이 우리의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음정은 눈에 보이고 이제 음계도 읽을 수 있고 어느 존재는 잘 몰라도 플랫, 샵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리듬 자체가 우리의 발목을 탁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 리듬이라는 것이 계산하기도 편하고 산수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라 겁먹지 마시고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표와 쉼표 제가 제목을 부제를 짝을 맞춰보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음표가 어떤 쉼표와 길이가 같은지. 우리가 이제 음표를 길이를 보면 대충 하얀색 머리가 붙은 건 좀 길게 가시는 경향이 있고 까만색 머리거나 이렇게 빔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리듬이라는 것은 템포 그리고 박의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박자표 배울 때 이미 한번 보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빠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르기라는 건 이미 배웠어요. 뭐라고 적었죠? 템포. 그래서 보통 빠르기를 저희가 모데라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멜젤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메트로놈 기호, 1분에 몇 번 왔다 갔다 똑딱똑딱 하는지를 해서 그 빠르기를 보셨죠? 빠르기는 빠르기입니다. 제가 걸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빨리 걷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뛸 때도 있고 힘들어서 터벅터벅 천천히 또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때 여유롭게 걸어가는 듯한 이렇게 빠르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은 무엇인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일정하게 뚝뚝뚝뚝 우리가 심장 박동수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박입니다. 특별히 박자표 안에서 기준박이 되어서 일정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복습 차원에서 4분의 4박자 우리가 어떻게 했죠? 4분 음표가 실수 기억나시나요? 기준박이 되어서 기준박이라는 꼭 중요한 거죠. 기준박이 되어서 한 마디에 몇 개 들어가는 거? 4개 들어가는 거. 제가 보니까 가창 시간에서 우리 조태진 교수님께서도 박자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시창 시간에서도 이승훈 선생님 원 앤 투 앤 티 앤 하시는 거 그거 재밌던데요. 원 앤드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굉장히 좋아 잘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박의 개념과 리듬이 보이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죠? 역시 명강의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2분의 2박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2분 음표가 기준박이 되어서 한마디에 몇 개?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모르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게 가시는데 2분 음표가 4분 음표 2개 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분의 4박자를 하면은 한마디에 결과적으로 음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고요. 2분의 2박자 하면 하나, 둘. 이승훈 선생님, 이승훈 교수님처럼 하면 원 앤 투 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 앤 투 앤.
근데 이 one and two n을 제가 분리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4분음표가 두 개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머 그러네요.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기준박이 다르기 때문에 액센트, 강세, 강약이 굉장히 다르죠. 4분의 4박자는 강, 약, 중간, 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분의 2박자는 강, 약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 아주 아주 약, 강, 약, 강, 약 하면서 강, 약, N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템포도 알겠고 박도 알겠는데 리듬은 무엇인가? 길고 짧은 것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가는 리듬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모여 찬송함은 그죠? 그럼 4분음표가 기준박이 된 거랑 똑같이 리듬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제 음표와 심표의 길고 짧은 리듬들의 단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음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조금 다녀보셨거나 아이들을 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보이면 애들이면 이렇게 몇 번 쳤는지 사과를 그려서 채우라 그래요. 너 이 방에 들어가서 사과 다섯 개 그릴 때까지 연습해. 그러면 사과가 이거 사과 맞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럴 때 기초 음악이론을 같이 가르쳐주는 좋은 학원들이 있는데 조금 아쉽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오음표는 오음표 오음표는 몇 박이다 이렇게 가르치냐면 네 박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 둘 셋 넷 이승우 선생님처럼은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렇게 가는 건데 재밌어서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오음표가 네박이라는 거는 사실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박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오음표는 한 마디를 가득 채울 때 쓰거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꽉 채운 오음표거나 아니면 4분음표 기준이 되었을 때 네박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찌에 됐든 오늘은 기준을 오음표로 출발을 합니다. 사과를 제가 하나를 다 먹어 이렇게 하고 주면은 하나를 다 먹으면 제가 온으로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사과를 힘 좋게 기술적으로 빡 반으로 잘랐어요. 그랬을 때 사과는 2분할된 거죠. 두 개로 쪼개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온음표를 두 개로 쪼개었을 때 나와지는 음표의 모양이 2분음표인 거예요. 그래서 2분할됐다 그래서 2분음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누구다? 온음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온음표를 두 개로 쪼갰기 때문에 2분음표예요. 한글로 써도 똑같죠? 2분음표 사실 한자어긴 하지만요. 이 2분음표를 다시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두 개로. 자 이렇게 리듬이 정량화 되어서 2분할되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들이 르네상스 이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성악음악보다는 굉장히 정교해진 기악음악의 발전을 이끌어내었고 이것들이 정교해지고 정확한 음가를 가졌기 때문에 합주며 같이 하는 실내악이며 합창이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2분할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제가 역사상으로 뒤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2분할을 해볼게요. 그래서 반을 또 나누면 어떻게 표기할까 하고 이렇게 나눴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기준이 누구였다 그랬죠? 이것도 기준이 오음표 단위예요. 오음표를 몇 개로 나눈 거예요? 결론적으로 4개. 그래서 4분음표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설명 들으신 거라서 훨씬 쉽게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2분할해서 나눈 게 곱하기 2 하니까 8분음표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음표는 어떻게 표시할까 하다가 4분음표에 꼬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제가 그냥 꼬리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음표의 정확한 명칭이 머리, 기둥, 꼬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8분음표는 몇 박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반박자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준박을 안 드렸어요. 기준박을 안 드렸어요. 4분음표를 기준박으로 세워보았을 때는 8분음표가 반박자가 맞지요. 근데 2분음표를 기준박으로 제가 드렸으면은 이거는 반의 반박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8분음표를 기준박으로 드리면 이게 한 박자예요. 저도 주의를 하지만 교회에서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를 노래로 설명할 때 거기 몇 박자째 시작하겠어요 이럴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8분음표가 단위가 되었을 때는 나중에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음표를 한 번 더 나누면은 편의상 한 번만 해볼게요. 꼬리를 두 개로 두 줄로 붙여요. 그래서 8개에서 두 개씩 나눴으니까 16분음표가 돼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네, 꼬리가 3개씩 붙는 32분음표죠. 비블라테 가족 여러분, 32분음표를 한 번 더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네, 정답입니다. 64분음표 잘하셨습니다. 너무 쉽죠? 왜 쉬운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한 번씩 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씩 했다는 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 다음에 이것과 똑같이 맞추는 쉼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도 음가가 있죠. 그래서 이 쉼표도 여러분이 슬쩍 보셨기 때문에 가요. 쉽게 갈 거예요. 온 쉼표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창 강의를 들으니까 이승훈 선생님 밥상을 뭐 엎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쟁반이었나요?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온 쉼표예요. 온 쉼표는 언제 쓴다? 4분 쉼표 단위로 보았을 때는 네 박자를 쉬는 것도 있지만 한 마디 전체를 쉴 때는 무조건 온 쉼표를 그려요. 그 4분의 2박자도 그렇고 4분의 3박자도 그렇고 8분의 6박자도 그렇고 한 마디를 통째로 쉴 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전주나 간주나 후주 부분이 있을 때 저희 노래 파트는 쉬잖아요. 그때 악보를 보세요. 유심히 보시면 어떤 반주가 지나가고 몇 분의 몇 박자가 되더라도요. 노래 부분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줄에 이 손잡이 같다 그러네. 세수대와 손잡이 같이 생긴 부분이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편의상 한 거고 실제 악보에서는 이것만 보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선의 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온쉼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여기에 달려있다. 온쉼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음표와 마찬가지로 얘도 2분할이 되니까 2분쉼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다시 그릴게요. 2분쉼표. 2분쉼표는 구분을 해서 그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쉼표랑 같은 칸에 들어있는데 반대쪽 아래쪽 라인 선에 붙어있는 모자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네, 저희가 여기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리셨죠? 이렇게 보니까 모자 같이 생기셨죠?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눠지니까 4분 쉼표예요. 한 번씩 여러분 지나가신 거예요. 처음 듣는 표정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4분 쉼표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5선을 정확하게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4분 쉼표. 또 잘라볼게요. 이것도 5선에 바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어떻게? 8분 쉼표. 이제는 음표랑 똑같아요. 분할될 때마다 꼬리가 음표에서 하나씩 늘었다시피 얘는 머리가 늘어요. 이렇게. 자, 이거 몇 분 쉼표? 16분 쉼표. 또 발전해서 보면 뭐가 나올까요? 자, 어디다 그려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32분 쉼표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슬쩍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레벨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음표와 점쉼표. 여기다 점 하나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점 하나를 붙이면 무엇이 나오나. 이분음표에 점을 붙였어요. 여기서 점이라는 기준은 점만 표현을 한다면 플러스 앞에 것의 2분의 1이에요. 플러스가 꼭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분음표에 더하기 앞에 것의 2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음표의 2분의 1이 무엇일까요? 4분음표죠. 이것이 점음표인 거예요. 그러면 점쉼표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4분쉼표에 점을 붙였어요.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유빌라테 TV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기 4분쉼표의 반은 누굴까요? 8분쉼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볼게요. 이 점 4분쉼표는 몇 박자일까요? 또 낚이시는 분이 있다 이러시면 많이 되옵니다. 제가 기준박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먼저 질문을 해본다면 4분음표가 기준이 되는 4분의 3박자에서 이 점 4분쉼표는 몇 박자일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 4분의 3박자에서 이것은 몇 박자를 쉼표하라는 얘기인가? 한 박자 반이죠. 왜냐하면 4분음표가 한 박자 기준박이 되었으니까 한 박 하고도 점이 붙었으니까 반.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8분의 3박자에서는 얘가 몇 분 쉼표, 몇 박자가 될까요? 점 4분 쉼표가? 8분의 3박자가 무엇이더라? 어이구, 8분음표가 기준박이 돼서 한마디에 3개 들어간 게 8분의 3박자이지. 그러면 점 4분 쉼표는 8분음표가 기준이니까 4분 쉼표가 8분음표 2개가 들어가고 점이 또 그 아이의 반이니까 3개. 그러면 얘는 3박자구나. 3박자를 쉬어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게 8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 8분음표가 분모가 되어서 3배수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기준을 실제로는 지휘자님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둘, 둘, 셋, 여섯 개로 지휘를 나눠서 해주실 때도 있지만 이 점 4분음표, 점 4분음표 같은 길이를 한 박자처럼 카운팅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무엇이라 했느냐면 겹박자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었었었었었어요. 김선생아 기억 안 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겹음표, 겹박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준박보다 조금 더 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넓은 들에 이익은 곡식, 이 정도 템포 하면 좀 애매한데요. 넓은 들에 이러고를 넓은 들에 이렇게 쪼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점 4분음표씩 두 박자로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지휘자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8분의 6박자, 8분의 3박자, 8분의 9박자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여러분은 잘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레벨 업! 있다는 표 갑니다. 있다는 표. 저는 학생들이, 작곡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표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면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 박자가 4분음표가 기준이 되는 한 박자는 2분할이 되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렇게 말고 이 안에 몇 개를 넣고 싶으냐면 세 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세 개. 어떻게 넣을까요? 4분음표 문을 열고 세 개를 넣는다. 그리고 닫는다. 이게 제 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셋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라, 다라라, 다라라, 다라라. 규칙적인 8분음표 3개가 모인 곡이면 8분의 6, 8분의 9, 8분의 12박자로 주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 따옴표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 4, 8, 그 다음에 16. 2배수로 리듬이 분할이 되었던 거 느끼시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 2배수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그려주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4분음표 안에 3개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4개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16분음표 4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준이 되는 것을 왼쪽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8개가 되는 것. 지금 2배수로 리듬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8개가 되면 32분음표가 나와요. 선생님, 저는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안 보시는데, 우리 유빌라테의 또 명작곡가, 채지은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너무 잘 치세요. 그래서 그 훌륭한 성가들을 보면은 피아노 반주에서 드르르 이렇게 올라가면서 32분음표가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클라이막스 딱 쳐줄 때 얼마나 절묘하게 반주를 써주셨는지 요 32분음표가 나오는 게 4분음표 기준이 아니라 5음표를 32분한 분할한 거죠. 그래서 32분음표고 5음표 기준으로 했을 때 16분음표를 16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16분음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개 나눠진 여기에 8분음표요. 잘하실 거고. 세개 나눠진 거를 셋 있다는 표라고 해서 방금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느냐면 잘못된 음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는 표에서는요. 제일 끝에 거 하나를 빼고 보면은 전체적인 리듬이 맞아요. 총합이 맞아요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노노노. 잘못된 교육법입니다. 그것들이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리상 틀려요. 셋 있다는 표는 그것으로 말이 되어요. 요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8분음표가 두개 들어갈 자리에 세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5분할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한 박자에 다섯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 일단 다섯 개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문을 닫고 몇 개가 들어갔는지만 체킹을 하시면 돼요. 다섯 개를 넣고 닫는다. 이러면 5 있다는 표예요. 여섯 개를 넣으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음표가 안 예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는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조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넣고 문을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숫자만 일곱 개 들어갔다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작곡가 학생들 그 정확하게 리듬을 잘 그리는 작곡가 학생들도 지금부터 틀려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예니까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놓고 9 이렇게 써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기본적인 단위는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4분음표가 한 박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4분음표 하나에 8개로 쭉 이어진 32분음표는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빔, 요 아이를 빔이라 그러는데 빔이 세줄 그어져 있죠? 이게 8개가 들어갔을 때이세 줄이 그어지기 때문에 8에서는 8 있다는 표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32분음표를 그려주시고 9개가 되면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느냐면 맞나요? 제가 지금 9개를 그린 것이 저렇게 빔이 두 개짜리가 아니라 세 개로 그리시고 9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실 일은 없지만 음악 이론이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정상적인 2분할. 8분음표는 빔이 하나, 8분음표에서 또두 개로 나눠지니까 16분음표죠. 거기는 빔이 두 개, 거기서 또 2분할 되면 32분음표, 빔이 세개 되죠. 이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거는 빔에 숫자를 넣어주고 그거보다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셋 있다는 표는 앞에 있었던 8분음표의 길이로 해주고 빔 하나로 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5 있다는 표, 6 있다는 표, 7 있다는 표 되면은
4개로 쪼개어진 16분음표와 8개로 쪼개어진 32분음표 사이에서 있을 때 앞에 빔의 숫자를 따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6분음표가 4에서 7까지 가고 32분음표 8분할 되었을 때부터는 빔이 3개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8분의 6박자에서 한번 봅시다. 8분의 6박자에서 제가 겹박에서는 이게 한 박자로 잡을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기준박.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8분의 3박자로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마디 안에 두 개만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 있다는 표라고 넣으셔도 돼요. 네 개로 쪼개질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 해도 됩니다. 잘 아시죠? 다시 레벨 업 해보겠습니다. 그 밖의 리듬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붙임줄. 붙임줄은 말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넥타이를 매다. 누구 선수랑 누구랑 타이 기록을 내다. 타이 기록을 내다. 이런 거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있을 때 타이 팽팽하게 양쪽에 포물선이 되게끔 해주는데 전제 조건이 같은 음일 때예요. 같은 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12강 갈 때는 아티큘레이션 배울 때 이게 슬러랑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얘가 더하기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한 음처럼 붙여서 이어서 연장해서 연주를 해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임줄을 붙일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 당김음들이 있어요. 당김음들도 리듬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들인데 당김음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악센트, 액센트의 위치, 음악의 강세의 위치가 바뀐다. 기본적으로 4분의 4박자 볼게요. 4분의 4박자 볼 때는 강약, 중강약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강약, 중강약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강세가 여기 들어가죠. 이거를 제가 당겨버리는 거예요. 당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붙이냐면 다음 마디에 강세가 있는 것, 여기도 강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붙임줄을 이용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강세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 여기요. 그러면 여기가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붙임줄에 의한 예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긴 음이 뒤에 나올 때요. 또는 높은 음이 확 튀면서 뒤에 나올 때. 언제? 애국가 같은 경우에요. 동해물과 이런 경우에요. 동해물과 여기가 약박이 원래 되어야 되는데 앞에 음보다 높기도 하고 길기도 하면서 악센트의 위치가 이동이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했죠. 세 번째 얘는 이것이 조금 더 보편화돼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리듬들이죠. 아예 긴 음가로 뒤로 액센트의 위치가 이동이 간 것이요. 길게 붙을 때는 이런 리듬도 가능합니다. 빰빰빠.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이것에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이런 리듬만 나오면 떳떳떳떳떳 무섭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특히 베이스 여러분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우는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쉼표에 의한 악센트입니다. 강세가 첫 박자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고 노래가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이러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악센트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오늘 여러 가지의 음표와 쉼표의 리듬 분할을 해보았고요. 리듬을 또 그 밖에 살짝살짝 바꾸어가면서 음악적인 긴장감을 주는 당김음과 당김음의 요소로도 쓰일 수 있는 이 붙임줄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알림, 구독, 신청 꼭 해주세요. 좋아요까지. 안녕히 계세요.